감자전입니다. 감자를 갈아서 감자전을 할 거예요. 먼저 홍고추, 청고추 한 개씩 썰어 넣습니다. 찬물에 담가서 씨를 털어내고요. 면 장갑을 쓰고 강판에 감자를 갈아요. 면 장갑을 끼셔야 돼요. 위험하니까요. 강판에 갈아주는 감자는 더 맛이 있죠. 다른 감자를 볼에 담고 다른 감자에서 나온 물은 버립니다. 네, 감자 그 빠진 물이잖아요. 이건 버려주고요. 버리고요. 가라앉은 전분 가루가 되겠죠. 요거는 그대로 걷어서 감자 갈아 놓은 것에 넣어줍니다. 이게 바로 말르면 전분 가루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게 아주 꿀팁이죠. 요거를 넣어서 감자전을 해주게 되면 더 끈기가 있어집니다. 맛소금 4분의 1 수저 넣고요. 섞어줍니다. 감자는 산소와 접촉을 하게 되면 산화작용에 의해서 갈변 현상이라고 하죠. 그런데 영양소와 맛의 차이는 없어요. 골고루 섞어주고요. 뜨겁게 예열이 된 후라이팬에 식용유 듬뿍, 저는 두 수저 정도 넣었습니다. 센불, 중불, 약불. 지금은 약불이고요. 한 수저씩 올려줍니다. 청고추, 홍고추 올려주고요. 약불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뒤집어주고요. 다시 또 붙여줍니다. 또 올려주고 꾹꾹 눌러주고 나무수저나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세요. 살짝 눌러주고 살짝 눌러주고 약불 유지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냄새가 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